안녕하세요. FAQ 시간인데요. 먼저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임플란트 상담하면서 1단계 청구, 그리고 며칠 후에 내원해서 발치 후 즉시 식립하면 발치 2단계까지 청구해도 될까요? 라고 하는 질문이었는데요. 우리가 앞서 배웠던 시간에서 임플란트는 단계가 끝나는 시점에 청구가 들어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발치 즉시 식립을 하는 경우에는 우리가 이때는 2단계를 청구를 하실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발치로만 산정이 돼야 되는데 오늘 상담하면서 1단계가 청구가 됐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1단계 청구가 들어간 후에 우리가 발치료를 산정을 해야 되는 건데, 이 같은 경우는 이제 해당 심평원에 좀 문의가 필요하실 것 같으세요. 그래서 어떤 심평원은 1단계 이전에 우리가 발치가 들어가야 한다라고 얘기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1단계와 발치는 가능하지만 1단계가 지나고 나서 발치가 들어가는 경우는 안 된다라고 얘기하시는 부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1단계 하고 우리가 발치가 들어가는 경우에는 어떤 심평원은 이 발치가 들어갈 때 진찰료 산정이 들어가실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1단계 전에 발치를 하는 게 가장 이상적으로 청구를 하실 수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같은 경우라고 한다면 즉시 식립을 하는 날 우리가 1단계 발치를 같이 청구하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질문인데요. 21년 10월에 우리가 임플란트 3단계가 누락이 돼서 누락 청구하려고 하는데 가능한가요? 라고 물어보는 질문인데요. 우리가 누락 청구는 최대 3년까지는 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21년이기 때문에 청구가 들어가실 수가 있겠죠. 아직 채 3년이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주의하셔야 되실 게 있는데, 일단 3단계가 누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3단계가 끝나는 날까지는 우리가 진찰료를 초진료로 받으실 수가 없죠. 그래서 재진료를 받아주셔야 하는데, 이때 2021년 10월에 우리가 확인을 해봤더니 다른 부위에 치료가 들어간 게 있을 수도 있겠죠. 발치가 들어가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치아에 엔도가 들어가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스탠다드 치근단 촬영이 들어가 있을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일어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청구가 들어간 내용에 초진료가 들어간 게 있다라고 하면 이 진찰료를 환수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환수를 하시고 우리가 다시 재청구가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가 누락분을 청구를 해서 들어가게 되면 심평원에서 지급불능으로 시킬 거예요. 그래서 다시 우리가 누락 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이미 들어가 있는 진찰료를 환수를 하고 다시 재청구를 하라고 알림 전화가 올 겁니다. 그래서 이때는 청구가 이미 들어가 있는 게 있는지 없는지를 살펴보시고, 없었다라고 하면 다행히 그냥 누락 청구만 진행을 해주시면 되는데, 그렇지 않고 진찰료가 들어간 내용이 있었다라고 하면 진찰료를 환수를 한 다음에 우리가 청구가 들어가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환수하는 거는 이렇게 심평원 우리가 환수 업무 포탈에 들어가서 정상관리에서 이의신청 환수 정산으로 들어가서 확인을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달을 조회를 하게 되면 이렇게 클릭이 되고요. 거기에 보면 이렇게 환수 정산 탭이 있습니다. 그래서 환수 정산 탭으로 들어가서 추가를 이렇게 누르게 되면 아래에 이런 화면이 생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명세서 1년번호 뭐 이런 것들을 쭉 작성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명세서 1년번호는 우리가 화면에서 보시면 저렇게 명세서 조정된 내역과 비조정 내역에 대해서 쭉 명번호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근데 이거는 최신 것만 확인을 가능하고요. 아까처럼 21년도 거라고 한다면 이게 확인이 안 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으세요. 그런 경우는 이제 우리가 보험 청구하는 화면에서 청구 업무에서 보험 청구를 해서 달 조회를 하시죠. 그럼 조회가 끝나면 이렇게 번호가 생성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 번호가 이제 명번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 번호가 뭐 10번이었다라고 해서 10번을 치면 그 사람이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앞으로 뭐 8번을 쳐보고 혹은 7번을 쳐보고 혹은 11번, 12번 이런 식으로 좀 왔다 갔다 해보시면 해당 환자의 이름이 이렇게 뜨는 경우가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확인을 해주시면 되실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사유나 이런 것들 첨부를 해서 송신해서 보내시면 되십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질문인데요. 안전치가 세 개가 있는데, 임플란트 보험으로 두개 신고 모두 발치하려고 하는데, 보험 임플란트 1단계 이후 발치해도 가능한가요? 이 질문 굉장히 많이 하는 질문 중에 하나인데요.
임플란트를 우리가 하려면, 우리가 보험 임플란트를 하려면 잔존치가 있어야 되죠. 부분 무치약이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임플란트를 식립하는 순간은 부분 무치약으로 치아가 잔존이 남아있는 경우가 있으세요. 근데 임플란트를 심고 나서 이 치아를 다 발치를 하겠다라는 지금 얘기이신 것 같은데, 심평원에서 보통은 발치를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실 수도 있겠죠. 치아가 얼마나 남아있는지, 뭐 완전히 다 했는지. 근데 빅데이터를 돌려보면 발치가 이 부분이 다 되어 있는 건지 확인은 가능하실 수도 있겠죠. 그래서 사례별로 요즘에 심사를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계획에 이날 계획을 할 때 이 남아있는 세 개를 다 발치를 할 예정이었다라고 하면 이거는 우리가 청구를 하시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남아있기는 했었는데 계획은 없었어요. 그런데 이게 사용하다 보니까 임플란트 하는 과정 중에 뭐 프랙처가 돼서, 치아가 프랙처가 돼서 빠졌다라고 하는 거는 질환으로 인해서 빠졌다라고 이해를 해주기 때문에 이때는 산정이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보험 임플란트를 할 당시에 치아를 다 뺄 계획이 있었다라고 하면 우리가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그게 아니라 실제로 살려보려고 했다, 우리가 살려보려고 했으나 중간에 이러한 과정으로 인해서 빼게, 어쩔 수 없이 불가피하게 빼게 됐다라고 하면 이때는 인정해 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청구 작업을 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우리는 다음 주에 임플란트 재산정 기준과 유지관리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